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시험으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라 했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첫째 시험과 둘째 시험, 오늘 세 번째 시험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떡덩이, 돌멩이나 떡덩이가 돼서 이제 사람들을 먹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육신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살고 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자라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험은 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시험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않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그 발을 받들어서 이렇게 내리면 말씀드렸듯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겠어요? 그러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런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 천국 구원에 대한 이것을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험은 십자가인데 이것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기본 구원을 이야기하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구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성화구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을 이제 하는 그 일을 한다고. 이제 성화라고 하는 이 구원을 또 이제 그 다른 것들로 표현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성화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영화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자, 오늘 세 번째로는 이 영화구원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시험이죠? 자, 요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천하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줬다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하셨다.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고 섬기라. 마귀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천하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나오고 있어요. 내게 절하면 주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 했어요. 마귀가 이것은 나한테 넘겨준 것이다. 뭘요? 그 세상 모든 영광을 나한테 넘겨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마귀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마귀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살인자다. 자,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살인자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마귀가 하는 이 말들은 다 거짓말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살인자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절대로 살리려고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귀는 본질적으로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거짓말만 들어있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살인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그거밖에 나오질 않아요. 우리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게 거짓말이라 했죠.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만물을 다 나에게 주셨다. 자, 마귀는 뭐라 했죠? 세상 거 다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건 나한테 넘겨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자, 누구 말이 맞을까요? 예수님 말씀 맞겠어요? 마귀의 말이 맞겠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사실 이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그렇죠?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나한테 절만 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 마귀는 자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자기 것이 아닌데 예, 준다고 하는 이 말은 예, 거짓말이에요. 또 우리들이 이제 서로 마귀가 주었다고 합시다. 줄 수도 없는 것이지만 주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요 마귀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주었다 뺏을 것 같아요? 아주 주어서 그냥 갖게 할 것 같아요? 주었다 뺏죠. 마귀는 이 본성적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예요. 욕심이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마귀예요. 욕심이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뭐 누구한테 베푼다거나 준다든가 이런 것은 마귀의 본질상 이 본성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 속아서 뭘 얻겠거니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16절 17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했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고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뿐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앞으로 일생을 더 얼마나 살지 우리들이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없다. 하나님밖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렇게 말씀했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복락을 또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참된 복, 또 영원한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는 좀 더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 마귀가 시험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 영광을 보여 그랬죠. 여기 이제 8절 마지막에 보면 그랬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주겠다고 했어요. 영광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다 존귀한 사람이 되고 싶어해요. 그렇죠? 존귀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 이제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고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 왜 되고 싶어 할까요? 대통령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우리 이제 여단장이 별 하나예요. 그런데 여단장이 되면은 달라지는 것이 굉장히 많대요. 대령이었을 때, 무궁화 세계였을 때하고 별을 하나 달 때하고 달라지는 것이 굉장히 많대요. 그때도 뭐 서른 몇 가지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여단장이 되면은 헬리콥터가 나온대요. 그때. 거의
한 40년 전 얘기죠. 해리코타가 나온대. 해리코타. 별 하나가 이렇게 별 하나를 딱 달면 해리코타가 나온대. 물론 이제 우리 부대 여단이 뭐 특수 부대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특별하게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별 하나 달면은 해리코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위에도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지 몰라.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어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이제 생각하고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좀 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말할 수 없이 큰 영광을 얻거든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양반들이 정말 뭐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그럴 것 같아요. 거기에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귀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우리 뭐 예배당에 이렇게 날씨가 추워가서는 뭐 난로 하나 펴놓고도 손 비벼가면서 추워가서는 뭐 이렇게 막 잠도 껴있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가서는 야 이거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 천국에 가는 건 틀림없지만 천국에 가서 과연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는가? 그래서 천국에서 저 이렇게 아니면 지옥 가지 않고 벌 받지 않고 그리고 간다니까 너무 좋지요. 우리는 대부분에는 그 생각으로 예수 믿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정하셨다 그랬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왕 노릇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 노릇하게 하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열 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고, 어떤 사람은 다섯 골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물론 그것은 이 문화 장사를 해서 남긴 만큼 준다 그랬어요. 그것을 남기지 않는 사람은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일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입혀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치나 주름 잡힌 것이나 아무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했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앞에 우리를 세우실 때에 영광스러운 자들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영광을 입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영광을 얼만큼 돼야 영광을 입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열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했어요.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숫자적인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열골이다 그렇게 세기는 성경적이진 않아요. 열이라는 숫자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만수예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골 권세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천국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누릴 수 있는 권세, 어떤 그런 영광, 그렇게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이 우주가 얼마나 넓으냐. 이 우주가 얼마나 넓으냐. 우리가 이제 이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이 우주의 은하가 얼마나 많으냐. 그것도 지금 우리들이 이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계속 발견되니까. 계속 발견되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 우주의 넓이를 제가 알기는, 야, 이 우주의 넓이가 10억 광년이라. 아니, 10만 광년이에요. 10만 광년. 그러니까 10만 광년은 얼마나 넓어요?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우주가 이 끝에서 이 끝까지 간다라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태양계에 속한 우주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예요, 이 우주. 이 우주가 여기서 여기까지 10만 년. 그런데 이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우주가 얼마라고요? 137억 광년이래요. 137억 년 가야 이 끝에서 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발견된 것이. 그런데 이 요즘 더 굉장한 우주선 좀 망원경을 이게 쏘아 올려와서는 더 끝까지 좀 보겠다고 지금 그런다고 하는데 모르죠. 그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천국에 가서는 한 고을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동네 여기 이만한 거 그런 것이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현재 이 물질 세계에서도 이렇게 참 우리 인간 표현하는 끝이 없는데, 천국에 가서는 어떨 것인가. 자, 그래서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만큼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들이 믿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열 골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런 영광을 얻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 가셔야 돼요. 예? 나는 열 골은 꿈도 못 꾸고 그냥 한 골만이라도 좋다. 예? 제가 그랬죠. 내가 볼 때는 열 골은 그만두고 한 골만 해도 나는 천국 가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열 골을 얻고 싶죠. 예? 열 골을 얻고 싶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야,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한 골만이라도 나는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열 골을 주신다면 뭐 더 좋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이 주실수록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많이 주실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주실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요밖에 못 받냐? 그러시는 것이지, 너 너무 많이 받지 않냐? 그러시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셀 수 없다고 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을 것인데, 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열 골 권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마귀는 이것을 알고 있죠. 왜 그렇죠? 여러분들, 이 마귀는, 요 마귀가 되기 전에 누구였다 그랬어요? 천사장이라 했어요. 천사장.
천사장으로서 얼마나 이 영광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요 마귀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요 마귀는 아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요 마귀는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 마귀는 그래도 요 마귀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영광을 입혀주실 수 없도록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을 알아야 되고 받고자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참 큰 영광을 좀 입어야 되겠다. 세상에서 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뭐가 되고 그런 영광을 얻고자 하겠지만 오늘 우리는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영광을 얻으면 좋겠다. 그걸 나는 받고자 한다. 세상에서는 보잘것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내가 영광을 입어야 되겠다.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과 사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좀 전에 그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16절, 17절 말씀이죠.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만 오늘 우리에게 각종 좋은 은사와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그런데 하나님께 받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이에요, 영광. 성경에는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가서 왕노릇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영광을 잊게 되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내가 어떻게 될까?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우리나라를, 세계는 이제 잘 모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형편을 제가 가끔 생각해봐요. 무슨 나라, 우리나라 뭐냐면 우리나라의 각 교단, 교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좀 제가 아는 대로 생각을 해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교단이 예수를 잘 믿는가? 어떤 교단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예? 여러분도 그리고 작지만은 세계 역사,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이 예수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었는가? 뭐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것은 뭘로 증거를 우리들이 볼 수 있냐면 그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 돼요. 신앙 고백이라든가 이 요리문답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얼만큼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했던 것이 보여요.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그 국가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것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이 세워진 나라들.
그런 어떤 이 사람들, 이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좀 다르지 않아요? 다른 것 같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믿음을 가진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또 그래도 잘 믿고 왔는가. 그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가. 나는 어느 자리에 서면 좋겠는가. 왜? 그것은 영광을 얻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다 하죠. 다 잘 믿겠다고 하죠. 그러나 마음은 그럴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예수 믿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 나는 엉터리 믿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단들이라고 해도 나는 잘 믿으려고 한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이죠. 그래서 이제 말을 해보고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그 방법이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라고 했어요. 상속자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상속자예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후사가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아요. 오늘 우리들도 영광을 받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받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아 가지셨죠? 예수님이 낮잠 자다가 받았나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낮잠 자다가 받았나요?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낮잠 자도 주시지. 그러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실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받으신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이 뭐죠?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나요? 아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느라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고난 당하신 거예요. 그 순종하느라고 고난 당하신 그게 어디까지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데까지가 예수님이 순종하셔야 될 그 순종이에요. 하나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순종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11절 말씀이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 받으신 고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 했어요. 아,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하라고 주여 하는 게 뭡니까? 왕이 되는 왕. 왕이시여 이렇게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모든 천국에서든지 이 땅에서든지 예수님 앞에서는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 통치하던 시대에서는 왕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왕이시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제 18절에 로마서 8장 18절에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17절에서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렇죠? 영광을 받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라고 고난을 받은 게 있는가? 예? 여러분들 말씀 지키느라고 고난받은 게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자기가 알죠. 자기가 얼마나 고난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자기가 알아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자기가 알아요. 예?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얼마나 큰 영광을 입혀주실 것인가.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가 얼마나 넓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떨 것인가? 영원 세계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 세계는 얼마나 넓고 크고 또 예, 아름다울까? 예? 우리 인간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얼마나 넓고 또 크고 아름다울까? 여러분 한번 다른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서 경치를 보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크고 또 멋지고 아름답고 한마디로 아름답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고서 깜짝깜짝 놀라죠. 저는 그랜드 캐년을 가보진 않았지만은 그랜드 캐년 거기에 가면은 그 뭐 엄청나다고 하는데 어때? 그렇지. 근데 그 엄청난 것이 크기에 엄청나요. 크기에. 그렇지. 크기에. 우리나라도 뭐 그 깊은 계곡들이 있긴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계곡들이 뭐 커봤자 얼마나 커요. 예?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다 보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 세계에서는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것은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클 것인가 좋지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말하지 마라.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우주에 대한 것을 자꾸 생각을 해보고 관심을 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야, 천국은 얼마나 크고 넓을까? 장차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의 세계는 어떤 것일까? 얼마나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몇 골 원세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세상 쳐다보고서 뭐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우주를 한번 보라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아, 저 목사님도 나하고 같은 생각을 좀 하는 게 있구나. 여러분들도 우주를 한번 보십시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가 받고 싶은 영광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계명들이 뭔가?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제가 전도사였을 때도 이제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대에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일제시대 말기에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일제시대 말기에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그 지금은 신사참배 안 한다고 해서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요? 예? 요즘에는 신사참배 안 한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신사참배 우리나라 사람 보고 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그것은 벌써 몇십 년 전부터라도 이 안식일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안식이에요. 주일 안식. 안식일 주일.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 고백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주일이지만 안식일과 같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주일 안식일이에요. 청교도는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주일 안식일, 이 주일 성수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피를 먹지 않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않고 음행을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고난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 지키지 않아 봐요. 그러면 제 마음대로 예수 믿는 곳이지 뭐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광을 얻게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 계명을 지켜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계명을 단순히 그냥 율법적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은 자기의 진실함이 나와요. 자기의 거룩함도 나오고 자기의 지혜도 나오고 자기의 지식도 나오고 자기의 선함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이 점점 닮아져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보다도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세상에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이 있겠는가? 그걸 우리 사람들 자연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모가 돼서 자식들을 보면 알아요. 이 자식들이 누구를 닮았는가? 예? 무엇을 닮았는가? 여러분들 자식들이 자기의 좋은 것을 닮아가면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거기서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 그 세 가지 시험 속에 우리 믿음의 전체적인 것들이 들어있지 않겠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뿐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광을 얻고자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을 입혀주실 것인가. 그런 그 믿음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 속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본구원과 성화구원과 영화구원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 시험 속에 들어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목회자들 나름대로 또 자기들 생각들이 다 있으니까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한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서 자기 믿음에 내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결심하고 선택해야 돼.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믿음 생활의 평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준비해야 될 것이에요. 2022년이죠.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주시도록 준비를 또 하셨구나. 그런 생각도 제가 개인적으로 하면서